비상. 유튜브가 뽑을 거 없음. 어 그러면 진짜 컴퓨터 사서 조립하는 거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거? 아 뭘 사지 근데? 그나마 신형으로 사는 게 나아질 테니까. 여기 내고 되나? 카드로 23,000 타이완 달러. 하면 얼마에 샀냐? 989,920원. 오 이렇게. 어우 여러분 컴퓨터 사온 거를 가지고 제가 직접 써봐야겠죠. 이거 한국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여기서 테스트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인터넷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 한국 호텔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한국 호텔에서 인터넷 객실 와이파이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 진짜 객실 인터넷이 진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할 겸 PC를 뜯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이긴 한데 그 이제 조립하는 직원분이 바이오스를 틀어가지고 지금 다른 부품들 뭔지 그때 다 확인을 시켜주긴 했는데 그래도 뭐 조립된 거나 이런 거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 너무 세게 조여져 있다. 맞습니다. 오 글래스 패널이네요. 케이스도 뭐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조립된 걸 보시면 여기 11360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립한 날짜 같아요. 6월 1일 얘기하는 거겠죠. 어저께가 6월 1일이었으니까 다 그게 붙어 있습니다. 메인보드도 붙어 있고 SSD도 붙어 있고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에도 붙어 있고 램은 안 붙어 있네요. 램 같은 경우는 16기가 하나로 장착이 된 것 같아요. Crucial Product by Malaysia 3200에 GL22 그냥 진짜 순정 램이죠. 쿨러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 저 인텔 기본 쿨러 13세대 거는 처음 봐요. SSD도 근데 뭐가 좀 이게 뭐야? 이게 맞아? 오. 이 보드가 원래 저런 식으로 락을 하는 건가 봐요. 에이데이 탈 거 710 그때 있던 그 부품 올리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여기 제품에 그냥 달려있는 방열판인 것 같아요. 왜냐면 710 달려있는 거 보니까 애초에 원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독특하네요. 이거 M.2 고정 방식.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23년 2월 제품이고 조텍 3050인 것도 적혀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원펜 모델이고 케이스펜 같은 경우는 전면 세 개, 뭐야 상단 두 개도 있어요 이거? 상단 두 개? 후면 하나. 이 상단 펜 두 개까지 있는 거는 해자네요. 그리고 파워는 XPG라는 회사의 파이론 이런 모델인데 XPG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별로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서 잘 안 쓰는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선 정리는 깔끔하네요. 하드디스크도 하나 달려있고 나머지 선 정리 꽤나 깔끔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네요. 근데 그냥 깔끔. 애초에 그 조립 자체가 워낙 베이직한 제품 셋업이다 보니까 딱 깔끔하게 할 거 다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윈도우 설치까지 하고 이제 뭐 게임을 해봐야겠죠? 직접?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기 또 공유기가 있습니다. 이더넷 여기 있네요. 그냥 포트 하나짜리네요. 여기는 콘솔 포트고 여기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벌크도 아니었네요. 어? 그렇네요? 아니 CPU도 정품이네? 당연 벌크인 줄 알았는데. 오 쉣. 야 이쁜데? 아이카페 슈퍼모드 이게 뭐지? 나 이거 처음 봐요. PC방 모드 같은 건가 봐요. 나 진짜 궁금한 건 마우스의 딜레이가 이렇게 느린 걸까요? 아니면 이 모니터? 지금 딜레이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원격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거보다 좀 더 심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TV 인플렉 때문이겠죠? 오케이 기본적인 설치는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기본 옵션 자체가 뭐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클럭이 계속 강화되는 게 보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거는 전원 옵션. 또 바이오스에서 바꾸고 가도 되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전력을 진짜 요만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은 균형 쓰시면 되는데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클럭이 계속 고클럭이 유지되는 거랑 CPU 내에 있는 그 절전 그 기능으로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거랑 반응 속도가 달라요. 이게 뭐 게임 프레임 차이가 안 난다고 뭐 별 차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거 써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써온
입장으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딜레이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인터넷 창을 다 켠다거나 그런 걸 했을 때 반응 속도가 그냥 완전 달라요. 요건 나중에 컨텐츠로 제가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 SSD에 윈도우 OS 설치가 됐죠. 뭘 해볼까? 여기에 온 김에 Valorant 핑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다. 왜냐면 여기 대만이잖아요? 대만이니까 홍콩 서버면 핑이 좀 더 낮지? 아, 왜 한자? 근데 마우스랑 키보드가 사실상 이거라서 뭐 게임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핑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데스매치라든지 스파이크 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오 그만 9메가 오? 100메가 나오네요? 왜냐면 10메가, 11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메가거든요. 비트로 했을 때 아시아 서버로 들어가야겠죠? 일단 훈련장을 들어가 봅시다. 훈련장 들어가면은 이제 핑 얼마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키보드는 그냥 이거 쓴다 해도 지슈라 하면은 여기서 그냥 원컨 방송 켜도 될 것 같긴 한데 야 아시아 서버에서 저 핑 17 나오는 건 처음 봐요. 오 타이페이에서 홍콩 서버를 들어가면은 몇 핑이다? 20 언더핑. 그럼 이제 우리가 20 언더핑을 만나면 이 자식은 어디서 게임한다? 대만에서 게임하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홍콩 서버 플레이를 하면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 핑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네요. 어? 라고 하기에는 4K였네요 아, FHD로 설정을 바꿨고요. 옵션이 아 컴퓨터에 저장됐었구나. 발로란트는 일단은 지금 옵션 상태로는 프레임 한 300 정도 나옵니다. 일단 다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다 내려도 대충 한 300프레임 이게 이제 CPU에서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2400이잖아요 500 나오려면은 사실상 지금 맞출 수 있는 제일 최고 사양의 PC 있죠? 그 정도로 맞춰야 그 정도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프레임 나오면 굉장히 준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게임 갔을 때도 144 모니터 뽑는 데는 큰 이상은 없을 것 같고 240 모니터 정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 프레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야 이걸로 데스매치 한번 뛰어볼까? 아,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뛰어볼게요. 아 맞다 이거 패드 줬어요. 맞다 에버미디어에서 마우스 패드도 하나 줬습니다. 그냥 흔한 굿즈 하면 항상 나오는 그 퀄 있죠? 딱 그 패드입니다. 그냥 그 정도. 솔직히 근데 마우스 패드 까나 안 까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마우스가 키보드도 대략 지금 체감상은 딜레이가 못해도 30ms는 넘어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마우스 커서가 굉장히 느려요. 항상 집에서 최고의 환경에서만 게임을 하다가 최악의 환경에서 사실상 지금 하는 거라서 야 이거 10킬이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어씨 아씨 잘 안 보인다 야. 오 아이 진짜 에임이 안 좋으면 러닝샷 해. 어이, 쟤 왜 이렇게 킬 빨리 해? 아무튼 끝났습니다. 제가 이거 데스매치를 뛰는 이유는 이거 온도 보려고. 온도 7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력 소모가 53W밖에 안 돼요. 아, 기쿨로 나마 돌구나. 글카 온도도 75도. 근데 핫스팟 온도가 90도까지도 올라가네요. 3050 생각보다 발열이 조금은 있는 편이긴 한 것 같네요. 125W니까 사실상 거의 100% 다 쓴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일단은 닥쳐서 게임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어 보이고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제가 구매할 때 이건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16기가 적혀있길래 당연히 이제 8기가 두 개를 장착을 해주는 줄 알았지만 이제 그런 걸 말을 안 하면은 설치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구매하실 분들은 8기가 두 개로 장착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만이 부품 회사들의 다 그냥 본사잖아요? 에이수스 본사 타이베이 MSI 타이베이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인데 이제 창립자인 젠승 황씨가 대만 출신 잠깐만 리사스도 타이난 출신입니다. 대만 출신 분들이 다 그 그리고 로지텍은 아니죠. 로지텍은 스위스였나 스웨덴이었나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로지텍이 스위스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레이저는 미국이고 기가바이트가 신베이시 대만, 에즈락. 사실상 이렇게 네 개가 그거잖아요. 타이베이, 에이수스, MSI, 기가바이트, 에즈락. 그러니까 메인보드 쪽에서 보통 고르는 이렇게 4대 회사가 전부 다 대만 회사다. 그리고 에이서도 모르시는 분들 많지만 에이서도 대만. 컴퓨텍스가 왜 대만에서 하는지 알 것 같은. 아무튼 그래서 본인들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단가가 더 싼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았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서 사면 컴퓨터 부품 진짜 개비쌉니다. 미국, 일본 진짜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게 그나마 좋은 거예요. 컴퓨터 용파리털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딴 나라 가서 사보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한국 가서 나중에 열어보는 걸로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PC 포장을 거기서 했어요. 공항에서 포장 기가 막히게 될수 있죠. 마치 그 업체에서 포장한 것 마냥 포장이 돼서 왔는데, 아무래도 항공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습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물 같은 거 될까봐 비닐로 포장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 포장하는 건 얼마였죠? 대략 한국 돈 2만 원분? 2만 원 비싸네요. 아, 그리고 관세! 이게 그 보통 직구라면 미국 200달러인가? 150달러인가 안 넘으면은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관세는 제품 목록 따라서 매기는 거라서 보통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부가세만 매깁니다. 관세 나오는 제품이 여러분 전차 제품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한 거라 그때 800달러인가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신고하는 공항 가면 있거든요. 아, 제가 구매해온 게 물품이 가격이 요 달러 정도 되는데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물어봤었는데 800달러인가 기준 있고 그 800달러를 넣으면 그 넘은 거 기준에서 컴퓨터는 관세가 안 붙기 때문에 부가세만 10%가 붙는다. 근데 총 나오는 부가세가 만 원이 안 넘으면은 그냥 안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구매했던 게 대략 100만 원 안쪽인가?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안 넘어서 세금 없이 통과돼서 들어온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비싼 컴퓨터를 사시면은, 그러니까 이 컴퓨터보다 좀 더 비싼 제품을 사면은 부가세 10%를 내고 오셔야 되는 거. 유리도 안 깨지고 잘 왔네요. HDMI 연결해서 모니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원 연결하고, 이거 안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겁니다. 이거 밑에서 보면 반대쪽에서 보이지도 않게. 선정님 트레이 하나 사봤는데 원래는 밑에 붙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 제품 바꿀 때도 편하고. 아무튼 아 LED구나. 그쵸. LED 아니 전원 버튼 같이 생겼잖아요. 아무리 봐도 전원 버튼이거든요 이거.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아니에요? 아 쫄았네요 순간. 일단은 잘 켜주고요. 따단 잘 켜줍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켜지는 거. 이렇게 배송을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매우 여러분들도 대만 가서 PC 한 대 구매해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PC 구매하시면은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부가세가 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만 여행 할 일이 있으면 그때 했던 그대로 잘 나오네요. 날짜가 좀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나고 긴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